안녕하세요. 다육이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다육이 사랑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묵은둥이 아이들하고요. 또 코노 아이들을 예,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노 아이들도 아주 착한 가격에 나와 있으니까요. 네, 어느 분이 또 코노를 좀 보여달라는 분도 계시고 해서 네, 코노 나와 있으니까요. 예,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날씨는 거의 이제 봄이 가까워진 것 같죠. 그래도 꽃샘 추위는 있으니까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 다육이 사랑은 인천 남동구 수인로 3722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골든글로우입니다. 골든글로우. 네,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시는 골든글로우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적심인 것 같습니다. 적심 자리는 보이고요. 네, 적심 자리는 있는 골든글로우. 얼굴이 한 3루?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골든글로우가 있고요. 가격은 6,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골든글로우 6,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색깔을 이렇게 이쁘게 물드는 아이랍니다. 골든글로우 없으신 분 꼭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또 이런 둥근잎 피치우리대 군생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쁜 얼굴이, 와, 이 아이는 얼굴 엄청 많네요. 얼굴이 3두도 있고, 5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둥근잎 피치우리대는 가격이 7,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적심 자리는 적심 군생인 것 같습니다. 둥근잎 비치우리대 이렇게 있고요. 가격은 7,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소주성이라는 아이입니다. 소주성. 너무 이뻐요. 귀여워요. 예, 요 코끝은 또 이렇게 빨갛고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고 있는 게 너무 멋있죠. 예, 이렇게 또 애벌레처럼 이렇게 탑을 쌓는 탑돌인 것 같죠. 예, 코페스들이 그런 아이들하고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코페스티. 예, 이런 아이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겼는데요. 엄청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런 아이는 또 데려다 또 농분에 심어서 또 수영이 또 늘어지는 수영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늘어뜨리고 길러보시면 아주 이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주성이 있고요. 할로윈 철화가 있습니다. 할로윈 철화. 앞에 쌩얼이, 큰 쌩얼이 있고, 뒤에는 이렇게 철화가 엮여 있는 할로윈 철화. 이 아이가 물이 들면 너무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아주 까맣게. 예, 할로윈 철화 몇 개 남아있고요. 7,000원에 드립니다. 네, 할로윈 철화. 앞에 쌩얼이 거의 다 있습니다. 이렇게 쌩얼 있고, 뒤에 철화가 있고. 네, 이렇게 또 철화가 중간중간 풀린 아이가 많고요. 예. 통판 철화로 되어 있는 이런 아이도 있고요. 예. 엄청 목대가 이렇게 통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아이도 있고요. 네. 이렇게 앞에 쌩얼이 붙어 있는 이런 아이들. 네. 가격 7,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TM입니다. TM. 여러분들 TM 너무 이뻐요. 이런 아이들. 저쪽에 대륙 쪽에 그분들은 엄청 TM 좋아합니다. 예, 이런 아이도 한번 길러보시고요. 오늘 특가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 7,000원 해드리고요. 오늘 또 이런 아이는 큼직한 이런 아이는 오늘 9,000원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완전 특템입니다. 예, TM 9,000원 해드립니다. 오, 여기 너무 이쁜 아이가 콘트라라는 아이가 색깔 너무 이쁜 아이가 또 들어왔네요. 예, 이렇게 생긴 콘트라. 너무 이쁘죠? 오, 색깔이 완전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예, 이렇게 찐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는 콘트라라는 아이고요. 층수가 이렇게 높습니다. 예, 이렇게. 가격은 얼마인가요? 예, 6,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콘트라 가격 6,000원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히델리라는 아이입니다. 히델리. 예, 히델리가 있는데 참 오묘하고 색깔도 이쁜 이렇게 와 이쁘죠. 층수도 높고. 네, 요런 아이가 히델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약간은 뭐하고 닮았죠. 예, 히델리 이렇게 생긴 아이 엄청 이쁘죠. 층수가 엄청 촘촘하고 엄청 높습니다. 네, 히델리 가격은 6,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히델리는 6,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쭉 있고요. 네, 여기 치아와입니다. 치아와 근무지.
네, 여기 혹시 또 금이 나오는 아이가 있나? 네, 잘 보시고요. 네, 금무지라서, 네, 금무지 아이들 기르다 보면 또 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치아와 금무지고요. 가격은 10,000원에 드립니다. 분생이고요. 얼굴이 2두 이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2두 이상. 네, 3도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3도 있는 이런 아이도 있고요. 네, 가격 10,000원에 드립니다. 여기는 또 누비노바입니다. 누비노바 금입니다. 누비노바 금. 네,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묵으면 색깔이 보라 핑크핑크하게 물들면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네, 누비노바 금. 따글따글하고요. 금이라서 돌덩이처럼 아주 젤리로 물드는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피멍기도 있는 누비노바 금은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여기 또 그린 샴페인도 있습니다. 그린 샴페인 가격이요. 그린 샴페인 가격은 9,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샴페인 쭉 있고요. 이쪽에도 쭉 있습니다. 앙무 멋있죠, 앙무. 엄청 큼직한 앙무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분도 긴 농분에 들어 있고요. 이거 녹용이죠, 녹용. 녹용이, 녹용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어가지고 아주 멋있게 연출되어 있네요. 예. 네. 앙무입니다, 앙무. 멋있죠. 네, 여기 또 샴페인 군생도 있네요. 샴페인 군생. 12,000원입니다. 얼굴 두 개짜리입니다. 이렇게. 얼굴 세 개짜리도 있네요. 이렇게. 또 약콜도 있습니다. 야생 콜로라타. 야생 콜로라타 100분 아주 엄청 이쁘게 빨갛게 바르고 핑크색으로 물들고 있는 게 너무 이쁘죠. 사이즈도 크고요.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가 한 14cm 정도 되네요. 14cm. 네, 13cm 이렇게 됩니다. 약콜은 10,000원입니다. 와, 베이비핑거 하나가 있는데 엄청 무겁네요. 베이비핑거 하나 묵은 등입니다. 완전. 예, 이렇게 다글다글 무거웠습니다. 이쁘죠? 너무 이쁜데요. 이런 아이 아주 멋있는 화분에 심어주면 완전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묵기까지는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요. 이뻐요. 이 아이 묵은둥이들은 여름에도 색을 잘 안 빕니다. 항상 저 핑크색의 색을 유지해주는 그런 아이죠. 네. 네, 여기 있는 아이는 또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군생. 머리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기 머리가 다 조금씩 코트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5두가 있는 아이가 있고 이렇게 3두 있는 아이도 있고 네, 이렇게 4두가 있는 아이도 있고요. 네, 조금씩 코트마다 다르고요. 이 아이 가격은 12,000원에 드립니다. 네, 가격 대비 너무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꼬지 군생인 것 같습니다. 이꼬지 큰 잎이 두 개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적심일까요? 적심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파랑새. 이 아이는 머리수가 엄청 많네요. 네, 이렇게 파랑새 군생이 12,000원에 나와 있고요. 여기 백봉입니다. 백봉. 백봉이 아주 달달 묵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수도 많은 이런 백봉을 아주 착하게 나와 있습니다. 10,000원에 나와 있네요. 네, 이렇게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네, 백봉. 이뻐요. 아주 입장 로제트도 짧아졌고, 네, 완전 묵었습니다. 네, 목대도 이렇게 있는 아이도 있고요. 목대가 드러난, 네, 목대도 드러나 있는 이런 아이도 있고, 자연인가 봐요. 자연인 것 같은데요. 우와, 중심자리 안 보여요. 네, 너무 괜찮은데요. 이 아이는 아주 땅에 붙어가지고, 목대가 안 보이는 이런 아이도 있고,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가격 10,000원씩이고요. 와, 여기 또 방울복랑인데요. 방울복랑. 와, 이게 엄청 녹이 아주 잘 이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완전 특 A급으로 돼 있는 이런 아이들 가격은 20,000원에 나와 있고요. 자구가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너무 귀엽습니다. 이렇게 생장겸에서 자구가 올라오고 밑에도 자구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생긴 아이들 가격 20,000원에 드리고요. 네, 수량은 6개 남아 있고요. 네, 여기는 또 나울입니다. 나울. 묵은둥이 나울. 와, 나울금. 너무 이쁘죠? 이 나울금 한번 꼭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매력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울금도 잘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수영도 멋있습니다. 수영도 이렇게 멋있는 라울 금이 이렇게 수영이 멋있습니다. 예, 묵은둥이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다 묵은둥이고요. 오래 묵어가지고 따글따글합니다. 네, 이렇게 수량은 한 10개 정도? 12. 네, 한 10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라울금 가격은 18,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또 덕양 갈매기가 들어와 있고요. 네, 저도 하나 여기서 데려갔습니다. 덕양 갈매기. 네, 이렇게 생긴 덕양 갈매기. 너무 색깔 물들면 이쁘더라고요. 네, 완전히 아주 황금빛으로 물드는 덕양 갈매기가 들어와 있고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네, 여기 지금 이렇게 4개가 남아져 있네요. 네, 덕양 갈매기 4개 남아져 있고, 이렇게 보시면 목대도 이렇게 좋고요. 한 몸으로 되어 있는 덕양 갈매기. 이 가격은 15,000원에 드리고요. 또 이렇게 염자가 엄청 큼직한 사이즈의 염자가 들어와 있고요. 꽃처럼 아주 꽃이 핀 것처럼 색깔이 이쁘게 물들어 있네요. 너무 이쁘죠? 이 염자는 진짜 이뻐요. 염자는 또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니까, 예, 꼭 하나쯤은 길러보시고요. 목대도 이렇게 좋은 큼직한 사이즈, 염자를 가격을 12,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염자가 이렇게 많이 있고요. 네, 12,000원입니다. 네, 여기 담설금 있습니다. 담설금. 담설금이 엄청, 이렇게 얼굴도 많은 담설금을 엄청 착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16,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담설금. 이런 아이는 담설금은 이꼬지도 잘 되더라고요. 저가 한번 기르는데요. 아주 잎이 떨어지면 또 이꼬지도 잘 됩니다. 예. 이런 담설금은 16,000원에 나와 있고요. 또 여기는 소인재 금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4개 남아 있습니다. 소인재 금. 이렇게 복륜기가 아주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소인재 금은 가격이 10,000원에 드립니다. 예. 10,000원에 드립니다. 4개 있고요. 여기는 호빗당인입니다. 호빗당인. 예, 호빗 당인. 예, 이렇게. 밥이 엄청 좋아요. 사이즈가. 예, 이렇게 순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죠. 자구들이. 큼직한 사이즈고요. 호빗 당인. 엄청 이쁘죠. 당나귀 귀처럼 생겼고, 빨갛게 물드니까요.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밥이 이렇게 풍성하고 좋습니다. 호빗 당인은 가격이 13,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슈나이더입니다. 슈나이더 가격은 슈나이더 가격은 10,000원에 드립니다. 슈나이더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약간은 젤리끼가 있습니다. 네, 젤리끼도 있고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물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색깔도 참 이쁘죠. 이렇게 생긴 아이들 슈나이더는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여기 라탐철아가 있고요. 라탐철아. 네, 나텀철아도 아주 엄청 목값이 그 하나인데, 여기 오늘 착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철아, 옛날에 저는 4만원인가? 나텀철아 엄청 고하게 데려다 기르고 있는데요. 와,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텀철아. 와, 잘 엮여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해 보이고요. 너무 이쁘죠. 나텀철아는 진짜 꼭 하나쯤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이쁜 아이고요. 색깔도 이쁘고, 백분도 뽀샤시 바르고, 예, 빨갛게 물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네, 나탐철아. 이런 아이는 쌩얼이 안 달려있는 아이도 있고요. 용툴이 아주 하네요. 이 아이 엄청 잘 엮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화분이 작습니다. 화분이. 이 아이는 완전 지퍼로 엮여가고 있네요. 이렇게 지퍼로. 너무 멋있어요. 이런 아이들. 이 아이는 쌩얼이 멋있게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쌩얼 멋있게 있는 이런 아이도 있고, 예, 여기도 쌩얼이 이렇게 있고, 예,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12,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착하죠? 와, 여기 쌩얼 2개 있습니다. 와, 여기 괜찮네요. 이런 아이들. 예, 쌩얼 2개 있는 이런 아이도 있고요. 예, 나탐철아 꼭 길러보시고요. 12,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긴 또 새로 들어왔는데요. 완전 보라색이 들어왔네요. 보라돌이네요. 보라돌이. 와, 이뻐요, 이뻐. 완전 보라색입니다.
충수도 촘촘하고요. 이렇게 자구도 올리고 있는 이런 보라돌이가 들었습니다. 얼굴은 다 거의 두 개씩으로 달려있는 예, 보라돌이 도날이라는 아입니다. 이름은 도날이. 예, 이름이 도날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도날이. 예. 오, 가격도 착하게 나와있네요. 9,000원에 나와있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다 두 개씩 달려있고요. 층수가 엄청 촘촘하죠. 네, 이렇게 층수는 촘촘한 완전 보랏빛으로 물드는 네, 도날입니다. 가격 9,000원이고요. 오,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네, 또 요런 또 보라색이 또 들었네요. 보라돌이가 요즘 인기가 좋죠. 네, 로잘리나라는 아입니다. 노잘리아라는 아인데요. 얼굴은 이렇게 위드로 붙어 있습니다. 위드로. 예, 노잘리아. 색깔도 이쁘고, 오, 핑크. 이 아이는 좀 약간 핑크보라네요. 이 아이는 완전 보라고요. 예, 이 아이는 핑크보랍니다. 예, 노잘리아. 예, 이렇게 있는데 가격은, 노잘리아가 가격표가 안 나와있네요. 왜 안 나와있을까요? 잠깐만요. 만 원에 해드립니다. 노잘리아. 네, 노잘리아가 만 원에 해드린다고 합니다. 얼굴이 거의 다 2두로 돼 있는데, 이 아이는 1두로 돼 있네요. 1두. 1두인데, 엄청 얼굴이 큽니다. 완전 얼굴이 크고, 얼큰입니다. 아주 층수가 촘촘하고요. 오, 완전 따글따글 돌덩어리 같아요. 네, 노잘리아. 이렇게 있고요. 만 원에 해드립니다. 네, 여기는 히아리나입니다. 히아리나. 히아리나가 아주 각이 되어 있고 아주 무겁습니다. 얼굴 수도 많고요. 네, 이렇게 멋있는 포스를 하고 있는 히아리나. 얼굴이 삥 둘러서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려있는 히아리나를 오늘 가격 착하게 13,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오, 너무 좋아요. 아주 무겁습니다. 묵은둥이고요. 이 아이 가격 13,000원에 해드립니다. 군생입니다. 얼굴 수 엄청 많은 이런 아이도 있고요. 와. 아주 다글다글합니다. 얼굴을 셀 수가 없이 많은 이런 아이 히아리나 13,000원에 드립니다. 너무 착하죠? 네. 또 여기는 또 도나리라는 아이인데요. 도나리. 네, 도나리라는 아이인데 완전 얼굴 수가 엄청 많습니다. 네, 이렇게 완전 보라색이 멋있는 도나리입니다. 도나리 완전 보라색입니다. 네, 이렇게 얼굴 수 엄청 많은 도나리 군생. 이 아이는 20,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세 개 있고요. 또 여기는 하월랴입니다. 하월랴가 그렇게 또 자구가 많이 달아주는 아이라서요. 네, 지금도 이렇게 자구가 여기 사이사이에서 자구를 엄청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금방 대풍군생으로 바뀔 것 같죠? 네, 이런 아이 데려다 한번 대풍군생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네, 하월랴. 네, 엄청 멋진 아이고요. 저도 하나 기르고 있는데요. 하월랴 너무 멋있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도리를 삥 눌러서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와, 어마어마하죠? 금방 대풍 군생 됩니다. 하월랴는 12,000원에 드리고요. 네, 여기는 코너가 있는데요. 코너 몇가지 올려보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 또 코너를 좀 보여달라는 분도 계시고, 네, 한번 보시고 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비교를 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붐도 이쁜 아주 이가분에 들어있는데요. 예, 화분 포함해서 다 보내드립니다. 네, 한번 볼게요. 요 아이들 분도 다 이름 있는 다나라는 이름의 화분들입니다. 이름이 조금 있는 화분들이고요. 네, 화분 포함해서 보내드립니다. 네, 여기 다 보시면 이름도 다 예, 고급진 이름들이 갖고 있는 예, 아이들입니다. 네, 요 아이들 다 예, 화분 포함해서 마우간입니다. 마우간이. 네, 요 아이가 마우간인데 예, 마우간이 사이즈는 한 2cm가 조금 넘어갑니다. 2.5cm 되는 예, 사이즈 큼직한 마우간이 하나 있는데 요 아이는 품 포함으로 3만원에 드리고요. 마우간이가 조금 몸값이 하는 아이죠. 네, 여기는 또 요 아이도 엄청 고급진 아이고요. 이름 있는 아이고 조금 몸값이 하는 아이입니다. 콘카붐이라는 아이인데요. 예, 검색을 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콘카붐은 이 아이도 3만원에 드립니다. 얼굴을 보시면 아주 멋있게 생겼죠. 예, 선이 선명하고 요런 아이 콘카붐 이 아이 가격 3만원에 드리고요. 또 여기는 또 요런 아이가 있는데요. 예,
롱구아 폴리아라는 아이입니다. 롱구아 폴리아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도 이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값이 좀 하는 아이인데 분포함으로 3만원에 드립니다. 네, 검색을 다 해보시고 네,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즈 보시면 한 3cm 거의 되는 사이즈입니다. 좀 큰 사이즈고요. 잘 보시면 2.5cm서부터 3cm가량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예, 거의 3cm 나오죠. 네,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 예, 위게티아라는 아이인데요. 위게티아. 네, 요 아이 화분 포함해서 이렇게 요런 아이 화분입니다. 요런 화분. 요 화분도 좀 몸값이 하는 화분이죠. 네, 위게티아는 이렇게 6두가 돼 있고요. 7두네요. 7두. 네, 7두 돼 있는 위게티아는 오늘 가격 3만원에 드립니다. 화분 포함입니다. 네, 화분값만도 한 15,000원을 할 것 같고요. 네,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위게티아 3만원에 드리고요. 또 부엉이 트렌카툼이라는 아이입니다. 부엉이 트렌카툼. 트렌카툼. 네, 부엉이 트렌카툼. 이름도 어렵죠. 예, 얼굴은 한 총 이렇게 둘, 넷, 여섯, 7두입니다. 예, 총 7두로 되어 있는 예, 이 아이도 가격은 똑같이 3만원에 드립니다. 네, 화분 포함입니다. 이런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네, 또 여기 줄리 폴리그린이라는 아이인데요. 동호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줄리 폴리그린이라는 아이. 동호랑 비슷하게 생긴 이 아이는 화분 포함해서 이렇게 화분도 이가분입니다. 이가분. 이가라고 되어 있죠. 이가분. 큼직한 넓은 화분. 화분도 엄청 고급진 이런 화분에 되어 있는데요. 이 화분 사이즈만도 지금 17cm 나옵니다. 가로 17cm. 네, 세로는 12cm 나오는 그런 화분에 들어 있는데요. 요 아이도 화분값만 더 25,000원을 할 것 같은데 예, 요 토탈 3만원에 드립니다. 네, 화분 포함해서 3만원에 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 요 아이는 또 요 아이도 이가분입니다. 이가분. 예, 이가분 하나 이런 아이 구매하려면 한 15,000원은 할 것 같은데요. 그락이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 15,000원에 드립니다. 예, 그락 포함해서 예, 15,000원입니다. 사이즈 볼까요? 네, 사이즈는 한 5cm 나옵니다. 얼굴이 4.5cm 나오네요. 네, 이렇게 생긴 아이 그라 15,000원이고요. 아우레아라는 아이. 네, 얼굴 두 개짜리입니다. 얼굴 두 개짜리 아우레아. 네, 화분 똑같이 이가분입니다. 이 아이도 2만원에 드립니다. 화분 포함해서 2만원이고요. 네, 말라치테라는 아이고요. 말라치테. 네, 이 아이도 얼굴 두 개짜리 이가분에 들어 있습니다. 네, 말라치테. 이 아이는 이 아이도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사이즈 얼굴 사이즈가 한 3cm 나옵니다. 네, 말라치테 2만원에 해드리고요. 블루게리입니다. 블루게리. 예, 블루게리 네드 블루게리인데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굴이 엄청 큼직한 사이즈 블루게리가. 화분은 이런 화분에 들어있는 이 아이는 브루게리가 몸값이 조금 합니다.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 사이즈가 지금 보시면 네, 거의 한 4cm 나옵니다. 네, 3.5cm 정도 나오는 브루게리를 오늘 7만원에 분포함으로 해드립니다. 브루게리 이렇게 생긴 브루게리 7만원에 드립니다. 엄청 사이즈 좋죠. 3.5cm 이상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 레드 콩코르디아라는 아이입니다. 레드 콩코르디아. 네, 요 아이도 엄청 몸값이 하는 아이고요. 이런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레드 콩코르디아. 검색을 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요 아이 사이즈는 2cm, 2.5cm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2.5cm 정도 되죠. 요 아이 레드 콩코르디아는 4만원에 드립니다. 화분 포함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요 아이들만 소개해 봤고요. 마음에 드는 아이 띠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